세상을 여는 비전과 힘,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제주 영주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사 송준환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다양한 연극활동, 유튜브 활동을 함께하며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벌써 애들이 고3이 되어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영주고등학교의 졸업사진 촬영 현장을 한번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옷 입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특성화고 애들의 졸업앨범 사진 촬영이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짱구다! 어? 짱구 개인기 있어요? 개인기! 저기 둘이 뭐 무술인들이에요? 와, 와, 와. 복싱 좀 해줘, 복싱. 복싱 주먹, 주먹, 유찬이 주먹, 복싱. 와, 와, 역시 복싱 선수. 오늘 졸업 사진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난 엄마가 오역 컨셉인 거죠? 네, 오역의 보드. 그럼 변화람 군에게 졸업이란? 보다는 시작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꿈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가장 하고 싶은 건 영화 감독. 이유는 일단 영화를 좋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펼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어여쁜 여인이 가고 있네요. 저기 혹시 혹시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그 마를린 멀리라고. 마를린 멀로겠죠? 멀로. 예. 뒤로 가서 한번 그 포즈 한번. 원래 치마 갖다 날려줘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아, 멋있습니다. 역시 장용준 군에게 졸업이란? 새로운 단계? 새로운 단계? 네. 새로운 데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꿈, 자기의 꿈이 있나요? 저는 해군 부사관. 해군 부사관? 네. 지금 이제 필기시험 1차를 합격했고 이제 면접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필수 됐어? 저희 학교에 그 조커가 나온 것 같은데 존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컨셉 어떤 뭐죠? 수어사이드 슈퍼들. 와, 입까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주 출연하시네요.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2002년생이기 때문에 네. 월드컵으로 맞춰. 짠 거 보여주신 게 저거. 졸업사진 촬영하셨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제가 벌써 3학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들고 너무 아쉬워요. 이제 그게 또 마지막이라는 거에 이제 학교를 떠나니까. 그러면은 졸업사진의 의미가 뭡니까? 추억인데 생각날 때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한마디로 뭔가 추억을 꺼내는 그런 그죠? 책. 이렇게 꺼내야죠. 이로운에게 졸업이란? 아쉬움. 10대보다는 20대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이제 사회 나가면 애들도 잘 못 만날 거고 바쁜 인생을 살 거기 때문이죠. 이제 곧 20살이잖아요. 네. 이제 10대가 끝났는데 자신의 10대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10대에게 한마디. 로나, 넌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돼. 안녕. 저기요. 네. 오늘 컨셉이 어떻게? 저요? 네. 어리바리 신학사원인데. 졸업이란? 저에게 졸업이란 제가 한 번 더 성장하는 그거죠. 혹시 꿈이 있나요? 저는 지금 애견 미용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반려견, 강아지들 위생 관리랑 그다음 털들을 이쁘게 자르는 그런 그냥 미용사. 그럼 그 꿈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혹시 있나요?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를 계속 하고 있죠. 애견 미용 자격증이란 게 따로 있나요? 네, 애견 미용 자격증 있죠. 10대 나에게 한마디.
수고했다. 딱. 수고했다. 수고했다. 꿈도 잘 정한 것 같고 뭔가 성장한 게 보여서 완전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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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에게 졸업사진의 의미는 뭐예요? 뭔가 나의 10대 뭔가 제 10대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졸업 앨범들을 보면은 뭔가 나의 10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어디 있는 선생님은 네. 아직도 꿈이 많이 있나요? 아, 저 꿈이요? 전 진짜 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항상 꿈을 엄청 갖고 살았는데 지금도 한 100개 진짜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저의 꿈 곧 다른 거 실현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10대 옷 입는 선생님에게 한마디. 10대 나야, 너가 그때 행동하는 작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20대 나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노력해줘. 고마워. 안녕. 안녕.